그럼 이어서 박윤 씨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연구개발 전략과 임상 주거부기를 주제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지동현 이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한국 에버트 부사장, 한국 에버비 부사장, 국가임상지원재단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본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이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사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지동현 이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지동현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미디어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개발 전략과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약바이오협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개발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조금 글로벌 상황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개발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으로 보거나 투자로 보거나 또 결국은 약의 운명을 결정짓는 면으로 보거나 임상 개발이 신약 개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과 저는 임상 개발이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왜 신약 개발을 하는가? 왜 우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국가나 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안된 거긴 하지만, 한 14, 5년 전 자료긴 하지만, 1987년에 최초의 스타틴 제제가 고지혈증, 환자, 특히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이후에, 미국 자료입니다만, 한 해에 약 110만 명이 허혈성 심질환 같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로 사망했던 것이 스타틴이 개발되고 10년이 지나자 1년에 사망자가 한 30만 명씩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이런 만성병 질환의 사회적인 버든을 많이 줄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HIV, 소위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1995년에 첫 번째 단백 분해소 억제제인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걸리면 죽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지금 이제 많은 HIV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HIV는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의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히 암 같은 경우에 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암이 많지만 소아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완치율이 이 신약 개발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상 연구라는 말도 쓰시고 임상 시험이라는 말도 쓰시는데 임상 연구는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연구는 다 임상 연구라고 하지만 이제 그중에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그 약이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 다이어트라든가 치료 운동이라든가 이런 인터벤션의 효과와 안전성을 결국은 테스트하는 사람에서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 그룹이나 또는 이제 건강 자원자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약 개발 동향을 글로벌 동향을 보시면 신약 개발 생산성의 감소는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FDA가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원 정책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low hanging fruit, 따기 쉬운 열매는 이미 다 따졌고 이제 남은 것들은 high hanging fruit가 많이 그래서 개발이 어렵고 특히 뭐 치매 같은 그 신경 질환 같은 것들은 아직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FDA에서 그동안 이제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그 허가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의 그 요구되는 스탠다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즉 들어가는 비용 대비 허가되는 신약의 수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과학의 발전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모달리티가 많이 되죠. 예전에는 뭐 케미컬 합성약 위주였다면 지금은 뭐 바이올로지컬 진 테라피, 뭐 마이크로바이옴 여러 가지 새로운 모달리티가 필요를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개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시장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굉장히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말로 개발되고 있는 R&D 파이플라인, 글로벌하게 개발되고 있는 R&D 파이플라인의 숫자는 18,000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이 보통 글로벌 통계에서 잡히는 파이플라인 사이즈는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도 많이 잡으시는데 프리클리니컬부터 그 허가 단계에 있는 것까지 글로벌 파이플라인 사이즈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단계별을 보면 프리클리니컬 단계, 비임상 또는 전임상이라고 하죠. 비임상, 전임상 단계에 있는 거가 이제 한 만 개 정도 되고 페이즈 1이 한 2,500개, 그 비율을 보시면 4대 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프리클리니컬에 있는 것에 한 25%에서 30%가 이제 페이즈 25% 미만이 페이즈 1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즈 2와 페이즈 1의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한 1대 1.2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넘어가는 성공률이 한 5, 6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페이즈 2가 더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크로스 섹셔널한 조사기 때문에 페이즈 2가 페이즈 1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즈 2에서 페이즈 3를 보시면 비율이 한 반이 안 되죠. 그러나 성공률을 보면 페이즈 2에서 페이즈 3로 넘어가는 성공률이 한 뭐 20, 30%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조사에 따라 40%도 잡고 있지만 그 페이즈 3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비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우리나라 현황과 조금 비교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공이라는 개념, 임상시험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치료 영역별로 보면 뭐 당연히 항암제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18,000개 중에서 6,500개 정도가 항암제고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뭐 플랫폼 테크놀로지도 되고 진테라피 같은 그런 모달리티에 관련된 연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럴로지, 신경계통, 그 다음에 소화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이거와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보면은 카디오베스큘러가 아직 좀 있는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비율이 2020년 말에 글로벌리 한 36.7%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임상 시험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행잉 프루트, 소위 정복되지 않은 그러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이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들이 있지만 이제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희귀약품 지정이라든가 신속심사제도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의 신속심사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희귀 질환으로 구별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 또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시작하는 적응증을 선택할 때 아주 인구가 많은 적응증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지원, 그러니까 규제에서의 그 지원들이 많은 또 비교적 그 환자는 별로 없지만 임상 시험에 있어서 많은 수를 모집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희귀 질환 인디케이션부터 시작을 해가 적응증부터 시작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 또는 희귀 질환에는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unmet medical needs가 높은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보면 이제 저는 예전 자료는 이 뒤에 것까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면 예전에는 탑10 제약회사, 세계 탑10 제약회사나 세계 탑25 제약회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0% 50%까지 높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전에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즉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모델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추세를 보시면 이제는 탑10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수는 한 6%, 그 다음에 탑 25까지 쳐도 한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바이오텍처럼 한개 또는 두 개의 약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수가 한20% 정도에 되고 있고 그 이제 이걸 더하고 남는 건한 더하면 한 30, 40%밖에 안 되는 나머지 70%는 요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전에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임상 개발을 큰 회사들이 주로 했다면 이제는 작은 회사들도 직접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꽤 있지만 직접 임상 개발 허가까지 직접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자금 면도 있지만 또이 임상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서비스 프로바이더, CRO라든가 CDMO, NRDO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회사들도 끝까지 본인들이 개발해서 임상을 좀 진행을 시키고 해야 그 라이센싱 아웃을 해도 가치가 높아지고 또 빅파마 입장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그 경쟁력이 있는 프로덕트를 빼고는 어느 정도 POC 즉 개념 프루프 오브 컨셉이 이루어진 이후에 라이센싱 인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의 챌린지와 국내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장으로 가까이 갈수록 신약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임상 개발 비용이 매우 높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 핵심 모델은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임상 개발을 점차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레이트 페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즈 3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요. 또 페이즈 3는 뭐 사실 글로벌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개발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글로벌하게 론치해서 그런 유통망을 확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역량이라든가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임상 시험의 스탠다드나 또뭐
샘플 사이즈 이런 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샘플 사이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뭐 굉장히 예외적으로 축소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삼상까지 개발해서 론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 사이즈만 가지고는 이제 국내 허가로 개발비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전제로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임상 개발 전략에 가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아까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보고마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다르고 보고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이게 옛날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8%라고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거보다는 좀 높아진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옛날 자료, 요새 자료, 요새 이런 연구들을 잘 안 해서 요새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통계에 의한 건데요. 2009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매년 20개씩 있어야 그 회사는 2년 후에, 이것도 이제 크로스 섹션하게 잘라서 지금 현재 내가 20개의 페이즈 3 단계에 있는 게 있어야 2년 후에 적어도 3개의 신약 론치가 가능하다. 만약에 잘라서 지금 2상 단계에 있는 게 매년 38개씩 있으면 3년 후에 적어도 3개의 신약이 론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상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 제가 유출을 해보면 한 100개는 있어야 4년 후에 적어도 3개의 신약 론치가 가능하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어려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의 큰 회사들의 경우를 여기 대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뒤에 나오겠지만 임상 개발의 성공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신약 임상 개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제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이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파이프라인 수가 그러니까 프리클리니컬에서 임상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있는 게 219개입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223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 보시면 3상 단계에 있는 게 매년 20개씩은 있어야 3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58개, 이렇게 더하면 158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58개를 넘잖아요. 219개니까 1년에 론치한 게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닭게다가 그 다음 2등인데 한 160개에서 211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닭게다가 여기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닭게다는 글로벌 파마로 진출한 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200개 전후인데 3개, 1년에 론치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죠.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개발 또는 신약 개발의 비용은, 자, 이게 두바이에 있는 버즈 할리파라는 그 유명한 건물이죠. 이거 공사비가, 건축비가 1.5 빌리언 US 달러였다고 그럽니다. 한 뭐 1.7조 뭐 가까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숫자는 요새 보수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저한테 요새 뭐 7 빌리언, 8 빌리언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케미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0-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은 이제 2.6 빌리언, 우리나라 뭐 한 2.8조 3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의 조건은 엄선된 후보를, 아까는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뭐 200개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한두 개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야 뭐 10개 미만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선된 후보를 빠르게 확정적 임상 단계로 진입시켜야 한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눴지만 요새는 이제 그 early phase trial, late phase trial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late phase trial 주로 3상을 얘기를 하고 확증적 임상시험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 벤치에서 bedside로 가는 사이에 전임상 단계가 있고 또 탐색적 임상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연구라고 하고 이런 중개연구의 갭을 빨리 메꿔서 어떻게 빠르게 임상 단계로 이 갭을 줄여서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한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신약 개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상 개발을 얘기할 때 흔히 1상, 2상, 3상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중개 연구와 프리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빼고 임상 단계만을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문헌을 찾아서 몇 년 전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알려진 몇 개의 바이올로지 그 생물학적 의약품들의 임상시험 진입 시간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기록들을 다 뒤져가지고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 EGFR 안티바디 이거 이것도 말이 많은데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디스커버리 논문이 와이즈만 박사 그룹이 발표한 거가 81년이었는데요. 허가 어비툭스라는 상품명으로 허가받은 게 2004년입니다. 그러면 24년, 3년이 걸렸어요. 옛날이니까 이게 가능했지 지금이면 가능하지 않을 얘기죠. 그 뭐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됐나 그랬더니 안티바디를 좋은 안티바디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첫 임상 시험도 좀 좋지 않은 안티바디를 91년에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2000년도에 임클론에서 다시 새로운 안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키메릭이라는 거죠.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상시험 4년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임상시험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임상시험으로 얼마나 빨리 진입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생산 또는 중개연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키트루다로 유명해진 안티 PD-1 안티바디 중에서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안티 PD-1 안티바디를 컨셉 이 혼조 교수가 발표했죠. 그 다음에 캔서에 이것이 유용하다라는 컨셉은 2002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하면 12년이 걸렸고요. 옵디보 개발이. 그 다음에 아예 디스커버리부터 생각하면 22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메달엑스라는 회사로 가서 안티바디 못 만들어서 그 다음에 BMS로 가서 BMS가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항상 모범 사례로 드는 것이 안티 TNF인데요. 그 레미케이드죠. 첫 안티 TNF는. 레미케이드는 1991년에 케네디 인스티튜트의 류마톨로지 과에서 이제 닥터 펠드만이라는 분이 처음 디스커버리를 했고요. 91년에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이 91년도에 됐는데 91년도에 바로 얀센의 전신인 센터코라는 회사에서 안티바디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92년에 그 연구자 임상시험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임상시험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셉시스, 하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했는데 셉시스는 굉장히 결과가 거의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진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900명 규모의 그 임상시험 스폰서 이니시티죠. 기업 주도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레미케이드를 센토코 얀센 전신 회사가 개발을 완료했는데 디스커버리부터 허가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범 사례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센토코라는 회사와 산학 협력을 해서 항체를 미리 잘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성공 요인이지만 이런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중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그 인디케이션 잘 잡아서 갔던 것도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그 신약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신 거죠. Quick win, fast fail인데 예전에는 이제 소규모 회사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회사에서 디스커버리 한 걸 가지고 전임상, 임상, 이상 해가지고 이상에서 POC, Proof of Concept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을 해서 이제 가는 이런 게 전통적인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규모의 캔디딧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임상을 거치고 여기에서 괜찮은 것들만 추려서 인체 대상 이게 제가 한 거가 아니에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와서 개념 검증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확증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전에는 제한된 타겟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대규모의 발견 연구라기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그 후보 물질 또는 후보 타겟을 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임상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고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 똘똘한 것들을만 골라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자녀가 2명, 1명 정도일 경우에는 뭐 그걸 가지고 끝까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지만 자녀가 엄청 많다. 10명이나 15명, 또 입양까지 해서 한 30명 되는 자녀가 있다면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정말 소질 있는 자기 분야로 골라서 그 검증을 한 다음에 뭐 유학을 보내든 공부를 시키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제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랍 렌츠라는 옛날에 UCLA의 신경학과 의사이자 교수인 분인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근무할 때 제 보스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 회사를 떠난 그 다음 해에 암젠에 시니어 바이스 프레젠트 글로벌 디벨롭먼트 뉴로로지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면 암젠의 성공적인 임상 개발의 원칙은 신약까지 진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약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을 늘려야 하고 시장에 가지 못할 약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상 개발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성공률도 1, 2, 3상을 다 합하면 뭐 5%에서 11%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다 임상 개발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중에 정말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약물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드롭아웃 시켜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이유는 신약 개발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계가 임상시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려면 사실은 자식이 많아야 실천을 하지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많이 보신 자료일 텐데,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임상시험을 조사를 해봤더니, 페이즈 2와 페이즈 3에서 실패한 약물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분석입니다. 48%가 페이즈 2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해서 드랍이 됐고요. 그 다음에 25%는 안전성 프로파일이 좋지 못해서 드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보시면 이 많은 21%라는 부분이 스트래티지에 의해서 회사의 전략상 드랍이 되고 또3% 정도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임상시험의 오퍼레이션 주로 환자 모집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 환자가 안 모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머지 3% 정도는 커머셜한 시장적인 이유로 드랍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 4인 경우에는 더 많은 게 에피커시였고, 왜냐면 이상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14% 정도가 안전성 프로파일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면, 이거는 약간 말씀드린 거지만, 예전에 이렇게 가던 게 전통적이고 옛날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탐색적 임상시험과 확증적 임상시험으로 나누고 아주 일상 또는 첫 번에서 POC 임상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확증적 임상시험으로 끝나는. 그래서 보통 탐색적 임상시험은 페이즈 1/2를 겸하는 테스팅을 하는 모델을 이게 노바티스 모델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과감하게 시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노바티스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채택되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거에서는 굉장히 well accepted 되는 개념이고,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때는 뭐, 리제너런 같은 데는 뭐, 페이즈 1/2/3까지 그런 디자인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거를 FDA에서 IND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스터디 디자인 그런 적응적 임상시험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적은 수에서 탐색적인 익스플로러리 페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페이즈 2/3 또는 페이즈 3 같은 컨포머터리 스터디로 넘어가는 것이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의 이제 주요 마일스톤을 보면은요, 이거는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가 주요 마일스톤으로 보는 거는 첫 비임상 GLP 시험, 첫 인간 투여, 또첫 환자 투여, 첫 허가 신청, 첫 시장 론치입니다. 회사에서 이거를 주요 마일스톤으로 보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뒷작업과 또 고, 노고 디시전을 아주 힘들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미디어에서 리포트하는 거를 보면 물론 이제 미디어에서 직접 작성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회사에서 주신 배포하신 보도 자료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IND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IND도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IND를 받고도 환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환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ND보다는 첫 인간 투여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헬스 볼런티어 스터디보다는 환자 투여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IND 받기가 엄청 어렵지 않느냐? 물론 IND에 내야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허가 관청에서는 IND를 받을 때이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에 투여해도 좋을 만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보는 회사에서 주요 마일스톤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의 주요 마일스톤, 이거는 이제 운영 측면에서의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첫 환자 등록, 마지막 환자 등록, 종료 방문, 데이터베이스 록,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임상시험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야 주주들이나 또는 환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신약의 출시,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이 안,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이 뭐 식약처나 미국 FDA에서 계속 반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하다 보니까 프로토콜이 잘못돼서 계속 리비전을 개정을 해야 되면서 계속 돈이나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환자가 등록이 안 돼서 IND는 받았는데 시작 못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첫 환자 들어올 때까지도 많이 들어지지만 마지막 환자 등록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자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시험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환자 모집, 조기 탈락, 또 규제기관 사이에서 프로토콜이라든가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특히 해외에 가서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분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상 운영하고, 임상 운영, 오퍼레이션하고, 임상 개발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임상 운영, 우리나라는 사실 임상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가 그룹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임상 개발 전문가는 또 임상 개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CRO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현재로는 거의 뭐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개발의 아까 성공이 뭐냐? 그럼 성공의 정의가 뭐냐? 이거가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신 데이터지만 이거 작은 글씨를 잘 읽어보면 성공의 정의가 어드밴스드 앞으로 나아간 게 성공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걸려있는 게 실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보도를 보면, 임상시험은 성공했는데, 뭐, 결과는,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가 가끔 나오는데, 이 개념에서 보면 맞지는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페이즈 1에서 2로, 아무리 뭐, 에피커시가 잘 나오고, 세이프티가 잘 나왔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한 이유나, 스트레티지한 이유나, 또는 경쟁 나온 에피커시 데이터, 임상시험에서 에피커시 데이터 성공적으로 이상에서 나왔지만, 그게 지금 개발의 경쟁, 시장의 경쟁을 볼 때, 삼상에 투자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없는 에피커시였다든가, 충분한 경쟁력이 없는 세이프티였다는 경우에는, 페이즈 3로 안갈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한 정의에 있어서는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상시험이 끝난 경우에 정하는 게 아니라 삼상시험이 시작될 때를 정의를 하는 이 조사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개발 전략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개발이라는 거의 원칙은 출구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begin with the end in mind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출구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개발이 뭐냐? 결국은 efficacy, safety만 보여주는 개발이 아니라 우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어떠한 제품으로 보일 것이냐, 또는 어떠한 benefit, 유익을 환자에게 갖다 줄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가 슬기로운 의사를 이렇게 낸 이유는 이 출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나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과연 처방을 할 것인가? 또 이런 거를 처방할 환자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약품 대신에 이 약품은 어떨 때쓸수 있는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약을 밀어내고 쓸 수가 있는가? 또는 그 약과 더해서 쓸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약보다
더 위중한 환자에 쓸 것인가, 이런, 그다음에 지금 약이 커버하지 못하는 환자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사실은 의사죠.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임상 개발을 하는 의사는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모든 개발팀, 글로벌 제품 개발팀의 그 책임자는 100%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출구에 대한 그 인사이트와 신약 개발에 대한 인사이트가 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휘를 해야지만 여러 팀의 협조를 받아서 지휘를 해야지만 출구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개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략이라는 것은 이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우리가 놀 것인가, 어떤 시장에서 놀 것인가, 또 어떤 환자에서 우리가 이 약을 쓸 것인가, 어떤 나라에서 쓸 것인가, 또는 어떤 질환에서 쓸 것인가, 뭐 이런 거고요. How to win은 우리가 얼마 정도 에피커시를 보이면 경쟁품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몇 퍼센트의 어떤 세이프티 이슈를 개선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 불편 사항을 개선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결합한 내용이 바로 임상개발 전략 또는 신약개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미충족 의학적 필요, 수요,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는 현재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치료가 있는가, 얼마나 질환이 위중한가, 또 그런 환자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큰가, 즉 발생률, 유병률, 또 희귀 질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언맷 메디컬 니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언맷 메디컬 니즈가 있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맷 메디컬 니즈,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이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환자 그룹,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환자의 캔서 환자를 할 것이냐, 또는 1차 약인 뭐뭐뭐의 약에 듣지 않는 우리가 환자를 타겟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그런 언맷 메디컬 니즈에 기반해서 이런 환자 치료에 그룹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환자 치료에서의 위치, 우리가 들어가면 1차 약이 될 것인지, 어떤 약에 실패해서 실패한 환자에서는 2차 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표준 치료와 병용해서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약으로 포지셔닝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임상 자료부터 준비를 해야 이것들이 임상 디자인에 반영이 될수 있고, 임상 디자인에 반영이 돼야 이제 허가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지 않지만 2, 30개 회사에 이제 자문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요. 대부분 전임상 자료에는 없는데 임상 시험 디자인에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가져오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개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 미국에서 할 것인지, 유럽에서 할 것인지, 전 세계에서 할 건지, 아시아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이런 개발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차별화를 할수 있는 주요 제품, 그것이 안전성이건, 효과건, 또는 편리성이건, 뭐 제재건,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어떤 유익을 줄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TP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TPP에 들어가는 거는 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피커시는 몇 퍼센트의 현재 치료의 표준 치료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좋을지, 또 어떤 세이프티를 개선할지,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량적으로 집어넣어야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임상 개발 계획을 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 예를 들어서 1차 유효성 변수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안전성 변수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교 약물은 무엇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여러 임상시험 보통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적응증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환자 그룹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 순서 이런 것들도 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 평가 이런 것도 허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 역량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할수 있는 내부 역량 인원 또는 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임상개발 계획에 다 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약이 중요합니다. 좋은 약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스페시픽하고 또 굉장히 선택성이 높은 타겟을 가진 약이라든가 아니면 물성이 굉장히 좋은 약, 또, 뭐 제조하기에 편리한 약, 그 무엇보다도 효과가 좋은 그런 약,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제일 필요하지만 그런 약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개발 전략을 잘못 세웠다든가, 경쟁을 고려하지 않았다든가, 개발해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쓸수 있는 의사들이 처방하기에 할 자리가 없는 약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한국과 매우 환경이 다른 글로벌 환자들에서 쓸수 없는 약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환자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 면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운영,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내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 외부 역량을 결속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구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 또는 그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이 신약 개발의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내년부터는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